예, 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평치천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순리적으로 얘기한 거고, 앞에 거는 역치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격한 이유에 지하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요거를 예, 잘 보셔야 돼요. 물이 격했다. 그러면 여기서 주체가 누구죠? 나입니까? 물입니까? 격물 하면은 그 주체가 나지만 물이 격했다고 하는 거는 물이 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물이 되는 거죠. 근데 물이 어떻게 격해지니까? 물이 스스로 격해진다. 예, 물이 격한 이유에 지가 지극해지고, 지가 지극한 이유에 뜻이 성실해지고, 자, 뜻이 성실한 이유에 심정하고, 심정한 이유에 신수하고, 신수하고. 이것은 뭐 그렇게 그다지, 자, 물론 여기에는 그 현실적으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지, 현실 세계는 이렇지 않죠. 자, 어떻게 격물치지 하고 나가야지만이 내가 뜻이 성실해지고 내가 심정해지고 어떻게 해서 가제가 되고 치국이 되고 평천하가 됩니까? 역사상으로 그와 같은 시대는 존재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 다 순임금도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했던 분이에요. 우임금도 마찬가지고 성군이라 하는데도 우임금의 아버지가 취소하는 데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순임금한테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쫓겨나갔나? 귀양갔나?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우임금하고 순임금은 원수지간이죠. 예. 그런데도 순임금은 공정하게 우를 발탁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공자도 마찬가지죠. 공자가 설사, 그럼 공자는 집안을 잘 다스렸냐? 아, 마누라 이혼했어요. 예,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안 건사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 제가 이거 강의를 똑같은 걸 얻을 때는 파일이 지난번에 망가져가지고 제가 잠깐만 강의를 내가 제가 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자, 군자는 도기상, 예, 도기상. 군자는 독이상이요. 이거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예. 부독이변이다. 그 변을 말하지 부독이변. 군자는 독이상이요. 부독이변. 그러니까 경서에 나타나는 글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변화. 비정상적인 상황이 훨씬 많아요. 평천하였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황제가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진시 황제도 과연 그러면은 그분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을까요? 아니죠. 통치의 시스템에 의해서 평천한 거죠. 한나라 무제도 마찬가지고 당태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 역사에서 당태종은 몇 사람 안 되는 성군을 꼽히는데, 당태종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이연을 유폐시키고, 형님들 두 사람을, 형하고 동생을 주살했잖아요. 척살해가지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예, 무슨 수신을 하고 가제를 했겠습니까? 형제 다 도륙했는데. 그래도 성군으로 칭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순자가 한 말인데, 군자는 독이상이요, 부독이변이라. 자, 우리, 네, 한의학은 병을 치료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정상적인 게 별로 없어요. 다 변칙적인 거예요. 병의 질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변칙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병이 어디로 가는 거는 그 사람의 병독의 그 뭐랄까, 경중에 따라서, 병세의 정도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는 책에는 일반적인 것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육견 변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분류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정말로 태양병을 입고 나서 소양병, 양명병, 뭐, 예를 들어서 태음병, 그 다음에 소음병, 걸음병으로 진행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 글을 이제 다음 글을 보면 우리가 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자 해석을 보면은, 자, 물격자는 물리지 극차가 무불도야 하고, 지지자는 오심지 소지가 무불지냐라. 자, 여러분 이거, 물격자는 물리지 극차. 저도 처음에 이거는, 아, 왜 가토가 되느냐. 물리지 극차가 무불도야라면 이게 주체가 되잖아요, 물리가. 아니, 어떻게 물이, 물의 이치, 물의, 물리의 극차가 이르지 않으면 없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물이 어디를 막 지가 움직입니까? 물리가? 그래서 에토, 물리지 극처에, 물격자는 물리지 극처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바로 이 현토 가지고 퇴계 선생과 그 당시에 그 퇴계의 제자는 아니지만 후배에 대한 고봉 기대승하의 논쟁이 붙었어요. 퇴계는 물리지 극처에 무불도야라 이렇게 했는데 고봉 기대승은 기대승 고봉 선생은 물리지 극처가 무불도야라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명대학에서 퇴계집을 출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 한 권이에요. 요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두 사람 간에. 그게 1년인가 몇 년에 걸쳐서 논쟁하는데 결국은 퇴계 선생이 고봉 기대승 선생한테 아, 내가 잘못 해석했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현토 문제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퇴계가 나중에 이 자도서를 주장해서 이치가 스스로 이르는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가 문체로만 보면은 물이 격해는 거는 물이 스스로 격해지는 거지 내가 가서 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격물을 써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물리지 극처가 무불도야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도서 이치가 스스로 움직인다. 도달한 것이다. 이가 스스로 도달한 거다. 그런데 율곡 선생이 여기에서 그 퇴계 이 자도서 맹비난을 하셨어요. 오심지 소지에 지와 부지가 있을 따름이다. 예.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 자도서를 부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 대부분의 그 조선시대 학자들은 물리지 극처가 무불도야라를 거의 정론으로 했는데 물리지 극처에 무불도야라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지지자는 내 오심이 아는 바가 다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지가 이미 다하면은 뜻을 가히 성실하게 되고 뜻이 가히 성실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가히 바로잡아질 수 있고 수신 이상은 바로 명덕지사오.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의까지는 명덕지사오. 이 제가 이유는 신민지사라. 예. 그래서 경물 물격 지지자는 바로 그칠 바를 아는 것이요 의성 이하는 모두 그칠 바의 순서를 얻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아 이거 제가 앞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아 정말 한 세 꼭 같은 거를 세 번 강의도 파일이 없어져가지고 잘못 관리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를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한 세 번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아 내가 경물치지가 안 되면 어떻게 의성이 되고 성의할 수 있고 정심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성의 정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거하고 치국하고 평천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잖아요. 그럼 나는 영원히 내 몸, 내 뜻도 성실히 못하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갓도 바로잡지 못하고 집안도 가지런히 못하고 나라도 다스리지 못하고 천하도 평천할 수가 없잖아요. 이대로라면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조금 알고 있는 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글의 모순에 빠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을 한 단계마다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냐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에 있어서. 아, 우리가 성의정심도 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경물치지 성의정심도 어떻게 시집 장가를 갑니까? 못하죠.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평생 앉아서 성의정심하고 있어야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자가 다음에 보면은 그와 같은 물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 경물에 대한 풀이는 옛날부터 설이 많았다. 그러니까 후한시대 정연이라는 사람은 이게 처음으로 그 이 경물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화 기륭이 시종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물은 사의 선한 것이 깊이 알게 되면 선한 일이 오고, 내가 선한 것을 깊이 알게 되면 선한 일이 오고, 악을 깊이 알게 되면 악한 일이 온다. 그래서 일은 사람이 좋아하는 데에 따라서 온다고 했다. 이것을 이렇게 경물 취지로, 경물로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 주자는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리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면 주자는 여기다가 만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떠한 우리가 일련 도덕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확장을 해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의 이치를 터득하고 내일 또한 하나의 이치를 그 알기 위해 노력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된다. 요거 뒤에 가면 보망장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주자와 같이 같은 시대 남송의 육상산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선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 결국은 명나라 역자 왕양명은 육상산의 학설을 예, 계승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육상산은 주로 양지, 선천적인 양지, 요거는 맹자가 한 말이에요. 양지 양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본래 아는 거, 태어나면서 본래 능한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지라고 하면 선천적인 양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예,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이 정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다만 주자가 현실적으로 조금 더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조금 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그 한문 번역에서 오늘날까지 중요한 그 유명한 분 두 분이 있는데 그 오규 소라이하고 그러니까 절의 선생이라 그래 물절의 선생 그러니까 다자이 그 슌다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슌다이는 그 절의의 그 제자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해석을 했냐면은 그 훈독은 그 필수 불가결한 중요하니다. 한문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훈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독은 뭐냐면은 그 저기 뭐 한나라 때 처음으로 고증학이 나오면서 그 저기 뭐야 그 훈구학이 나오면서 그 음과 그 저기 뭐야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훈독하는 것이 곧 번역이다. 예. 그래서 한문의 원문 중심, 고지고대로 하는 거. 이게 일본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것이 이 사람의 그 논어에 대한 해석이 조선시대 그 정약용 그 선생 그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이 그것을 봤다는 말이 있어요. 어서 뭐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굉장히 놀라운 해석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이후에 나오는 오경에 대한 해석은 거의 다 우리는 주자에 의한 의리학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얘네들은 기본적인 거 문자에 대한 정의 이 문자에 대한 출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원문 중심이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거. 근데 우리는 주자에 의한 그 이면에 있는 의리학적으로 발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슌다이라든가 이그 절의 선생 같은 양반들이 주자 철학을 공부를 안 했냐? 그것은 아니에요. 예, 주자의 문제점을 비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 발전을 시킨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자 철학은 너무 관념적이다. 예, 관념적이다 했기 때문에 예, 비판을 많이 가했다고 합니다. 자, 논어 해석의 특성이 거는 뭐 논어 가서 얘기하는 그 절에는 그 한나라 유학자들이 논어 주석에 대해 논어의 본뜻을 왜곡시켰다. 왜냐하면 의리학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대학도 그렇잖아요. 명덕 식민 같은 경우도 주자의 명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인지소득어 전이 이구중리 응만사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과연 그게 본래 뜻이냐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주자는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명덕이라는 뜻을. 물론 거기에는 이면에 서전의 뜻도 약간 내포하고는 있지만 본래의 뜻을 왜곡시켰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주석을 지키는 태도는 높이 평가한다. 그들이 송대 유학자들의 엇겨 지나친 어떠한 그 판단, 억지 판단으로 경전을 주석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한나라 때의 학자들이 해석이 더 낫다는 거예요. 군고학적인 게. 그래서 문장 안에서 문장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문장 안에서 문장의 뜻을 원칙적으로 일단 추구하고 본인이 거기서 완전히 습득하고 나서 그 밖의 뜻은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해 나가면 됩니다. 확장해 나가면. 그래서 문장 밖에서 문장의 뜻을 추구해서 나자. 여러분 제가 상한론 그 조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죠? 전부 다이 방식을 취한 거예요. 제가 이 일본의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한론 조문을 해석할 때 어떡하죠? 예전 사람들, 특히 가운베 같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도 경락학설을 갖다가 인용했잖아요. 이 원칙에서 일단 위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운육기를 갖다가 인용을 했죠. 그 잘못된 거죠. 왜? 문장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상한론을 이해하는데 상한론 밖에 글들을 황제내경이라든가 남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슷한 용어가 있어서 그걸 갖다 끌어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틀 같은 경우, 경락학설이라든가 장부론이라든가 오행변칙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절의 어떤 일화 같은 견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게 아니라 제가 하다 보니까 절의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걸 보고 놀래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따로 표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소라에는 절에는 덕을 도를 행할 마음이 없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논어에 배우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행도의 유두거심 도를 행하다가 마음에서 얻은 거다라고 정하는 주자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예약을 몸으로 직접 익히는 거다. 그래서 경물 취지에서도 그 물을 주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이라고 한게 아니라 예악, 사어, 서수, 육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옛날 관점에서는. 그리고 육례뿐만 아니라 몇 가지 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항상 지적을 해요. 근데 주자는 법물적인 거, 자연적인 거 모든 것을 확대 해석해 나간 거죠. 주자 철학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멋있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소라인은 그 절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정치의 관련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적 수양에 따라서 정치가 치고 평천화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 그러니까 주자 철학을 하다 보면은 항상 개인 수양으로 날 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수양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건데. 그 언제 소 키우고 나라 다스리고 그랬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정치를 소외시켜버려요. 이 사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소외시킨단 말이에요. 오로지 주자는 거의 그 글보다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 수양을 닦는 길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소라에는 정치에서 사람 아는 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겠다. 소라는 학문의 도는 자신의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 소라에는 뭐냐면 선왕의 가르침을 학문으로 해야 된다. 예. 오히려 더그 고대적인 그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선왕의 가르침이 뭐냐면 공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도를 주자는 우리가 논어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천리지 어떤 그런 극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공자가 오도는 저기 뭐야, 아, 나는 그 도를 아침에 얻으면은 죽어도 좋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야,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럴 때 이 도를 주자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말았어요. 그런데 소라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것은 문왕에 남겨진 예악의 도예요. 예악의 어떠한 그 예의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런데 노자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노자의 도덕경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 도가 형이상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개념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 모든 말은 사실의 근거에서 어떠한 개념에 의해가 정해진 어떠한 틀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한 건데 나중에는 형이상학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소라에는 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예.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영위하고는 사, 이익, 이런 것을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들을,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군자의 공이라는 거예요. 군자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들, 일반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편안하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는 그 틀이 어떻게 보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 해석대로 그냥 막 가다보면 이익을, 살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거의 죄악시 여겨버려요. 맹자도 그랬어요, 맹자도. 그러니까 맹자의 사상은 너무나 극단적인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조선 500년 동안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여러분 사와 이 사리를 무시하고 나쁘게 천하게 여기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뒤에 가서 전부 다 사리를 챙겼거든요. 퇴계 선생 같은 경우도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벼슬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애매하고 도덕군자처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보살펴 줬다는 거예요. 다 그것들이 노예들이에요. 빈농들. 어마어마한 재산을,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헤헤하고 이와 같은 입으로 다 좋은 소리를 하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병들은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기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주자는 마음의 동기를 중시하는 반면 소라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예. 그러니까 주자의 어떤 면은 좋은, 이게 의리학이고 주자는 극한으로 몰고 가는 그 해석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죠. 논리적으로 아주 멋있죠. 극한으로 몰고 가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해요, 사실은. 예.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물론 착한 행동 뒤에는 착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착한 마음을 논리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추구를 하니까 행동은 안 하고 그 논리만 따르는, 임금한테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충이 이냐 기냐 그걸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조선시대는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게 제가 30대 중반에 주자 철학을 이렇게 버린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요번에 최근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글을 공부할 때 글을 공부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잘못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현실 감각을 갖지 못하면은 죄의식 속에 빠져요. 주자는 학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인간적으로 감성의 감정적인 동물인데 이성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성,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죄의식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통도 너무 많이 받고 그 직무감에 빠지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국은 자유스러워지기로 하는 목적인데 반대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이유 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그런 모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공부의 본질이 아니고 성현이 왜 우리들 성현이 가르침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추구하는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억압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성선설로 완벽하게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제 경험으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아 투자에 이런 면은 참 좋구나. 극한으로 몰고 간 것들, 아, 어떤 행위 속에 숨겨진 극한 어떠한 그 본질적인 모습,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좋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인간을 몰아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피폐해질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사람은 도덕적으로 한 60% 정도만 지키고, 한 30-40%는 부족해도 그 저는 굉장히 그 사회생활하는 모범적인 예,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인 시민의 의식을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개인의 어떤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로서 내 자신도 누리고 타인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것으로 가야지 어떠한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의 어떤 이데올로기 가지고 사회와 개인을 억압하면은 그 사회는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결국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죠. 예. 아까 그 슈데이가 한 얘기처럼 개인은 일반 사람들은 살을 개인의 어떤 욕망, 편안함을 추구해서 살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그